강력한 항산화 성분, 동맥의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바질. LDL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로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LDL-C의 혈액 수치는 향후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은 용해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혈액이 인체를 통해 운반할 수 없으므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문제를 인체는 지방과 단백질을 결합하고 지질 단백질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리포 단백질은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을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을 특정 단백질에 결합시켜 형성됩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인지질과 같은 지방을 운반하기 때문에 소위 운반 차량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질 단백질로 운반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과 더불어 LDL 콜레스테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약으로 치료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에 의해 생기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천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허브의 왕으로 여겨지는 바질은 씨앗과 잎을 사용합니다. 바질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이 약초는 오랜 기간 동안 의학적으로 높은 건강상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강한 향이 있어 잎을 뜯기만 하여도 공기 중에 향이 퍼져 향기로울 정도입니다. 목욕제로 사용하면 정신 안정, 피로 회복, 아름다운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여드름 피부에 좋습니다. 허브차로 마시면 머리를 맑게 하고 두통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으며 신경과민, 두통뿐만 아니라 구내염에도 효과가 있어 많이 이용됩니다. 바질은 열대 기후 또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며 60개 이상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실내나 실외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바질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액응고를 조절하는 다량의 비타민 K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량의 비타민 A와 비타민 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유리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2큰술의 바질은 적당한 섭취량입니다. 바질은 많은 건강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 항생 물질. 바질이 강력한 항생제인 이유는 강력한 항생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한 감기지만 퇴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기에 바질과 마늘을 섞어서 섭취합니다. 혈관 청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관 속을 청소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많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발암 물질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이외에도 설사, 사마귀, 신장질환, 변비, 두통, 기침 등도 바질을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효능들 중에 하나입니다.